A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를 살인 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총장은 사안의 성격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특별수사팀 구성 등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부산지검은 1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범죄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적 물적 보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범행 영상 분석, 추가 DNA 감정, 피해자 의복 정밀 감정, 휴대폰 포렌식, 필적 음성 감정, 통합 심리 분석 등 철저한 과학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및 계좌 거래 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의료 기록 분석, 주치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친인척과 지인, 현장 목격자,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통화 내역상의 다수 통화자와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A는 작년 4월경부터 등산용 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하여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아 전체 길이가 18cm, 칼날 길이가 13cm인 칼로 개조를 하였고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이유를 적은 글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범행 직후 외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도 작년 6월부터 피해자가 참석하는 총 5차례 행사에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피해자 착용 의복에 대한 정밀 감정, DNA 감정 및 영상 분석, 피해자 담당 주치의 자문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개조한 칼로 범행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칼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깃을 관통하여 왼쪽 목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길이 1.4cm, 깊이 2에서 2.5cm의 자상을 입었으며 목 안의 경정맥 손상까지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공범이나 배후에 대하여 컴퓨터, 휴대폰 포렌식,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1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통합 심리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A의 부탁에 따라 범행 이유가 기재된 메모를 외부에 발송해 주기로 승낙하고 실제로 일부 발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특별수사팀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행 배후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과학수사와 인적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직접 충실히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피고인들에게 재상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폭력, 선거 폭력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약 2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사에 오신 카메라 기자님들께서는 촬영을 마무리해 주시고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님, 저희 브리핑이라 하면 보통 흔히 질의응답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특별한 뭐 기밀사항이나 보안사항이 있다면 질의응답까지 저희 촬영하는 걸로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뭐 내부 방침, 하여튼 제가 토론한 결과 일단은 질의응답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없이 충분히 저희가 답변을 충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저희 카메라가 와가지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게 보도가 되는 걸 전제를 하는데 촬영을 못하는 게 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 없애줄까 좀 더 네, 제약 없으면 아니, 되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리지 마시고 네. 오늘은 네, 네. 다음부터는 이리지 마시고 이 사전에 그러면 통보 주시면 아니, 통보를 하더라도 네. 아니,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